김시윤 팀장이 포착한 오늘의 이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대를 뚫은 데 이어서 $100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동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멕시코가 원유 수출을 줄이면서 공급 충격 우려가 덮쳤는데요. 글로벌 경기는 회복세에 접어들며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유주들 지난주의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레이더 바로 확인해 보셨습니다. 유가가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럼 저희가 투자자를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좀 관련했을 때 유가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요소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는 부분인데 네. 관련했을 때 좀 더 확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네. 유가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봐야 한다. 특히 유가뿐만 아니라 구리라든지 금이라든지 관련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 주말 사이에 중동 관련 이슈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왔어요. 이란과의 직접 교전 가능성이 계속해서 커진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동안 이란 같은 경우에 서방 한국과 전면전을 좀 피하면서 좀 우회적으로 좀 돕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스라엘이 이란 영사관을 폭격을 진행하게 되면서 네. 다시 한번 전면전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내 공격 개시가 될 전망에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다. 관련했을 때 이란 같은 경우가 좀 유가 원유 관련해서 점유율이 크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소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게 호르무즈 해협 쪽에 주도권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분쟁이 확전이 되면 될수록 관련했을 때 유가에 대한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관련했을 때 좀 계절적인 요소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유가는 4월부터 높아지는 경향이 굉장히 높게 나와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휴가 시즌 맞이하게 되면서 드라이빙 진행하게 되었다 보니까 원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6월 정유소들이 좀 정기 검진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5월 전까지 재고를 축적하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쌓이다 보니까 수요 측면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높게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들. 특히 주요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도 ISM 지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나온 편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유가에 대해 원유에 대한 수요 자체가 상방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그리고 네. 계절적으로 4월에서 5월로 지나갈수록 앞으로 유가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증시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관련했을 때 중앙에너비스라든지 흥구석유라든지 이런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종목군들이 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요. 지난 금요일도 보면 중앙에너비스가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이런 요소들 물론 이슈가 터지게 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를 받으면서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유가의 상승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이 아니라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굉장히 빠르게 치고 빠져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봐야 한다라고 보는 게 증시가 안 좋을 때는 뭐 장 후반부터 쭈쭈쭉 올라가면서 상한가에 진입을 하는 일도 굉장히 다분합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장에서 뭐 반도체 종목군들 굉장히 강했고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눌림 현상이 나왔다가 오히려 장 후반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좀 이제 스캘핑이라든지 혹은 단타에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로만 좀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유가의 상방은 좀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인덱스 펀드도 좀 상방 쪽에 베팅하는 부분들도 보여지고 있어서 유가 관련 종목군들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되 관련했을 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어떤 대응책을 세워야 할지 이제 브렌트유가 90달러 넘어갔고 WTI도 이제 곧 90달러 넘기가 직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종목들이 일단은 조금 움직이긴 시작했습니다. 원유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 시장에서 정유나 에너지 관련 종목들 흐름은 어떤지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정유 가스 관련 기업들입니다. 지난주부터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유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우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일부 러시아에게 주겠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그 변동성이 더 확대될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역시나 유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죠. JP모건이 오는 8월과 9월 사이에 브렌트유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한 만큼 오늘 역시도 그 시세가 이어질지 좀 궁금한데요. 흥보 석유가 지난주 금요일에 6%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4월 2일 날 상한가를 터치한 후에 지속적인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유가 관련 기업들 단기적인 고점이 아닐까라는 그런 궁금증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러한 종목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시장의 분위기 확인해봤는데 지난주에 확실히 유가가 올라가니까 시장에서 바로 반응들이 좀 왔어요. 일단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작은 종목들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면도 좀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중장기적으로 대형주 가져가자니 또 답답한 마음도 약간 있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어떤 종목 좀 보세요? 일단 조금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S-OIL이라는 종목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유가 상승에 수혜를 받을 수도 있긴 네. 하지만 관련했을 때 실제로 실적 개선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좀 관련했을 때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유가의 상승에 따라서 정제 마진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나와주고 있긴 하나 관련했을 때 재고 손실이 제거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정제 마진도 함께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나는 좀 굉장히 빠른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네. 경우는 중앙에너비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대장주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긴 하나 나는 좀 천천히 올라가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 보긴 싫고 좀 모아가고 싶다. 특히 큰 변동성이 좀 싫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S-OIL 굉장히 기관들의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리포트들도 보면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관련했을 때 가장 큰 수혜주로 S-OIL을 꽂고 있는 만큼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이제 대다수의 종목군들은 그런 건 아닌데 좀 통계를 내보면은 바닥을 잡아주는 경우가 기관인 경우가 많고 네. 좀 추세를 강하게 끌고 갈 때가 외국인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 경우로 보게 되었을 때 S-OIL의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점은 아직 이 종목이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추세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난 조금 더 천천히 보고 싶다. 특히 실적 개선을 좀 안고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S-OIL이라는 종목을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S-OIL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저는 항상 분할적으로 접근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네. 하겠는데 매수가는 8만 원에서 8만 3천 라인대를 제시를 하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9만 1천 원 라인대, 이 라인대가 좀 매물대가 강하게 있는 라인대입니다. 이 라인대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해야지 추가적으로 상방도 열려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7만 8천 라인대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S-OIL 뭐 대형주 지난주에도 움직였죠.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렇게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은 뭐 정유주나 이런 것들은 좋지만 항공주나 이런 것들은 또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피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거 보세요? 두 번째 종목은 GS라는 종목 보고 있는데 이 종목도 굉장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네.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긴 하나 좀 아무래도 또 이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같은 경우는 가격 전략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네. GS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아무래도 핵심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GS 에너지 쪽이 국제 유가 상승에 실적 개선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포인트는 비슷합니다. 1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고 정제 마진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재고 자산 평가 이익으로 인해서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추가로 하나 더 볼 수 있는 점이 저 PBR. 물론 시장에서 저 PBR 종목군들 관심이 없어요. 네. 뭐 총선도 곧 다가오고 있고 뭐 배당도 끝났고 주주 이제 관련했을 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올 만한 부분은 다 나왔다 보니까 그렇죠. 관심이 좀 멀어진 부분들이 있긴 하나 오히려 좀 저 PBR 종목군들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조금씩 참을까요? 매수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이유가 아무래도 뭐 외국인들도 그렇고 물론 떠나간 부분들이 있긴 하나 관련했을 때 제2차 세미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 기업을 봤을 때 지난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을 보면은 각각 15%에서 5.3%인데 배당 성향은 좀 낮긴 하나 배당 수익률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PBR 자체는 0.3배 수준입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21년부터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주주 환원 정책도 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 지난해 기준으로 ROE가 약 10%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13%로 이제 확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저 PBR 종목군들의 관심사를 보게 되면 기존에는 PBR이 얼마나 낮은지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네. ROE로 바뀌었고 그리고 앞으로 벌어들인 이 수익에 대비해서 앞으로 주주 환원을 얼마나 더 확대를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ROE가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서 관련 종목군들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GS 같은 경우는 저 PBR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있는 편에다가 네. 유가에 대한 관심도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저 PBR 쪽에서 단기적으로 관심을 모아가는 종목이라면 GS라는 종목을 좀 더 천천히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에너지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저 PBR주까지 모멘텀 주셨는데 가격 전략 바로 주세요, 그러면. 역시나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박스권 하단 라인대까지 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60선 부근입니다. 4만 7천 원 라인대까지 분할적으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5만 5천 라인대 그리고 손절가는 4만 4천 라인대 120선 부근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GS까지 지주사 중에 또 에너지의 모멘텀 함께 받을 수 있는 복합적인 모멘텀으로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 이슈를 저희가 이슈레이더 함께 김덕호 대표와도 공유를 해드렸어요. 김덕호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보시는지 궁금하고 아까 제가 뭐 항공주 잠시 이야기를 드렸는데 유가 올라가니까 항공주 이런 거 최근에 여행 관련해서 좀 올라왔는데 이런 거 모멘텀 금방 빠지는 거 아닌지도 약간 걱정되고 어떤 종목 좀 보세요? 일단 앞서서 대표님께서 이제 GS와 그리고 이제 또 SOE를 하셨기 때문에 네. 그 S 삼형제인 SK 이노베이션을 할까 했는데 네. 사실 지금 원유가 상승하는 원인들을 살펴보시면은 지난 20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병목 현상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OPEC 플러스라든가 이런 어떤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감산 혹은 증산의 양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유가를 결정하는 원인은 결국 지리적 위스크, 즉 우리가 전쟁으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더 커졌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유가주들이 좀 이렇게 등락을 볼 때 내가 뒤늦게 유가주 관련주를 좀 붙잡기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죠. 오히려 저는 이 시점을 방산주들로 눈을 돌려보신다고 생각합니다. 방산으로 보자. 항상 우리가 유가 뛴다라고 얘기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뭐 증산 감산 얘기만 나왔지만은 지금은 지난 2년 동안에 있어서 어느 정유소가 파괴됐다, 파괴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원자재 가격 급등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전쟁에 대한 억제가 아니라 억지 능력, 전쟁 자체를 하지 못하게끔 강력한 화력을 네. 비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지금 최근에 방산 시장을 성장하게 만들었다는 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어떤 종목 볼까요? 그럼? 저는 S&T 다이나믹스를 한번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남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S&T 그룹인데요. 네. 이 S&T 다이나믹스가 지난 2월에 그러니까 국제 무역 쇼에서 마찬가지로 참전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중동 시장 발판을 좀 다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지휘 전술 차량과 더불어서 이제 120mm 박격포, 그러니까 차량 탑재형 120mm 박격포까지도 이렇게 선보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1500마력 파워팩과 그리고 이제 K9 자주포 변속기 등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선보였는데요. 사실 이제 소구경 화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총이라든가 기관총, 저격총 같은 경우를 좀 내가 좋아한다라고 하시면은 SMT 모티브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전쟁 확전 양상이 좀 굉장히 좀 심각하다 보니까 네. 당장 제식 화기를 바꾼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반면에 당장 운용할 수 있는 포병 전력이라는 부분들을 좀 활용했을 때는 네. 오히려 이 SMT 다닉스 갖고 있는 이 파워팩 열량 부분들의 부품 교체는 충분히 기대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지금 한국항공우주와 지금 422억 규모의 소형 무장 헬기 공급 물량들을 지금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해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에서 방사청으로부터 1조 4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받은 것인데 이 중에 422억이기 때문에 규모가 좀 작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2027년 7월까지 이 계약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좀 탄탄한 실적을 만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연내 신고가인 2만 원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하고요. 손절가는 16,0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